지난 1년간 가장 수입이 많은 여자 스포츠 선수 순위를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가 8월 6일 발표했어. 이 조사에 따르면 1년간 수입이 500만 달러를 넘긴 여자 선수는 총 15명인데 1위는 테니스 스타 세리나 윌리엄스가 차지했지. 최근 1년간 2,920만 달러, 약 355억 원을 벌어 4년 연속 1위를 지켰어. 2위는 2018 US 오픈과 2019 호주 오픈 정상에 오른 나오미 오사카로 2,430만 달러를 벌었대. 안젤리크 키르버가 1,180만 달러로 3위를 기록했고, 2019 윈블던 정상을 차지한 시모나 할렙이 1,020만 달러로 4위를 차지했지. 그런데 이 조사를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 1위부터 공동 10위까지 수입 상위권은 모두 테니스 선수들 뿐이라는 거야. 15명 중 테니스가 아닌 종목 선수는 12위를 기록한 미국 축구 국가대표 알렉스 모건과 공동 13위인도 배드민턴 선수 피브이 신두, 15위 태국 골프 선수 에리아주 카노칸, 단 3명뿐이야. 테니스 선수만 큰 상금 받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줄 세우기 하는 건 너무 이상하잖아.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 이유는 테니스는 남녀대회 우승 상금이 같기 때문이야. 다른 스포츠들은 생각보다 남녀대회 상금 차이가 커. 많게는 10배 정도 차이가 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 테니스에는 남녀 상금이 같아진 특별한 계기가 있었기 때문이지. 그건 바로 1973년 벌어진 남녀 테니스 선배들. 바비 믹스라는 남자 테니스 선수가 여자 선수들을 도발해서 1경기가 치러졌다고 해. 이 세계 테니스 경기에서 빌레진 킹이라는 여자 선수가 남자 선수를 이겨버린 거야. 이후로 테니스에선 남녀 대회 상금이 같은 대회가 많아졌지. 그래서 테니스는 결과에서 가장 평등한 스포츠라는 말도 듣고 있어. 물론 불만을 토로하는 선수들도 있지만 다른 스포츠에서도 테니스처럼 남녀 상금을 같게 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해. 천정당당한 경기, 그에 따른 공정한 상금, 이게 바로 스포츠 정신의 기본 아닐까?